구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뉴스를 전해드릴 전 DJ 쿠입니다. 오늘 구시뉴스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집에서 애들 키우랴 남편 뒤치다꺼리하랴 어느새 30줄 후반이 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일에 매진해왔는데요. 나 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어졌고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공감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막상 시작하자니 일자리 구하기도 정말 막막하고요. 그럼 여기서 사연 보내주신 김가영 씨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드세요? 육아를 하면서 좀 기존에 제 커리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 부족했었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이나 좀 내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가영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 DJ 쿠가 경단녀를 위한 경기도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영 씨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경단녀에 대한 경기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담당자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재취업 고민 겪고 계신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경기도에서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형 직업훈련과 함께 특화된 재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대표적인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사업을 세일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직접 재취업에 성공한 분을 좀 만나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당장 제가 네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보니까 업무 보시는 모습 포스가 남달랐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 포스가. 저는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업체에서 현장분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관리 업무 및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좋은 프로그램인 비서 세무 회계를 알려주셔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따고 그런 취업자리로 지금 잘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아이를 낳고 7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도전한 결과 지금은 워킹맘으로 자신감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경기도가 도와줄 겁니다.